안녕하세요. 코오롱이 알려주는 직무 라이브 코알라의 진행을 맡은 이광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알라는 구직자분들에게 코오롱의 다양한 직무를 소개해드리고 현업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방송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 이곳은 바로 마고 코오롱 원앤올리타워에 위치한 계단형 강의실입니다. 매번 무언가를 이곳에서 듣기만 하다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려니까 굉장히 또 설레네요. 네, 오늘은요, 다양한 직무들 중에서 바로 꽃이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어울리는 직무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영업의 꽃, 상사 영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코오롱 글로벌 상사본부 권성준 대리님을 모시고 종합 상사의 업무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권성준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알라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오롱 글로벌 상사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성준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멘토님 혹시 코오롱 공식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달린 댓글들 많이 보셨나요? 예, 많은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많이 긴장을 하려고 했지만은 일단은 대부분 다 읽어보고 좀 충분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다뤄지고 있는 이 상사맨을 실제로 보니까 저도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굉장히 궁금한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셨던 만큼 속 시원하게 궁금증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회사와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속한 상사 부문은 화학, 철강, 산업재, 소비재 등 각종 제품을 수출, 수입하는 종합무역상사입니다. 제 직무는 무역영업입니다. 직무 이름이 무역영업이라서 제품의 수출입을 직무의 이제 주된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무역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스킬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적으로 업무의 핵심은 사업 구도를 만들고 그 사업이 성장하고 안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주된 업무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로봇 청소기 수입 유통 사업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저희 로봇 청소기는 수백만 원대의 성능은 떨어지는 제품이 현재 이전 시장에는 대부분이었었는데, 최근에 직구 시장에서 수십만 원대의 청소기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진 데에 반해 우리나라에는 조악한 품질의 직구 제품만이 유통되고 있었고, 해외 제조사도 한국에 제대로 된 유통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갈증을 느꼈어요. 저희 코오롱 글로벌은 이런 점을 파고들어서 국내에 AS망을 갖춘 로봇 청소기 정식 대형 수입사로 자리매김해서 현재 각종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사업 구도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무역 영업 직무의 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저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해외 영업 직무와 이 종합상사의 영업 직무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제조사의 해외 영업과 종합상사의 무역 영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제조사의 해외 영업은 자기 공장의 제품을 이제 해외에 수출하는 게 주 업무인 반면에, 종합상사의 영업직은 다른 회사의 공장을 또 다른 고객에게 연결하는 것이 이제 주된 업무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각종 투자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도 이제 동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상사의 무역 영업이 다른 직무에 대해서 뭐 뛰어나다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제조사의 해외 영업직은 종합상사의 영업직에 비해서 제품에 대해서 더 밀도 있고 심도 있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부분이 많은 반면에, 종합상사는 직무 특성상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에 대한 답변 드리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인데요. 바로 이 상사맨 하면은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혹시 멘토님께서 상사맨이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2014년 초에 입사했는데 사실 그때는 미생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기 전이었어요. 사실 저도 미생을 몰랐고요. 미생에는 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가 많이 비슷한 편입니다. 저는 이제 왜 상사에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이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전공이 중국어예요. 그래서 중국어 전공을 하거나 또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어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은, 중국인들과 교류하면서 많이 느껴졌던 게, 아, 참 어린 나이에 장사에 눈을 떴다. 저래서 화교들이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미중 갈등으로 시끄러운 이제 중국 스마트폰 앱 중에 하나죠. 이제 위챗이라는 앱이 있는데, 적지 않은 중국 친구들이 그 위챗 앱에서 한국 화장품을 매입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시장 트렌드를 읽고 그 안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렇게 사업을 굴려가는 어찌 보면 상사맨의 모습을 좀 그들로부터 제가 느낄 수 있었었습니다. 저도 또 그런 어쩌면 그런 위채 장사꾼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은 좀 더 전문적으로 규모 있고 심도 있는 사업을 배우고 싶었고 그 이후로 상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취업 준비생들을 잘 아시겠지만은 뭐 포스코, 대우, LG 상사 등 뭐 여러 유수의 상사에 지원했는데 그 중에 코오롱 글로벌이 저와 가장 궁합이 잘 맞았던 회사였었습니다. 네, 상사 영업을 하려면 어떤 스펙을 갖춰야 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떤 스펙이 좀 필요한가요? 네, 이제 상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기획하고 이윤을 창출하려면 이제 일단 기획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공급선과 수요선을 발굴하고 그들과 소통을 하려면 영업력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해외 업체와 상대를 하려면 영어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겠고 또 필요한 외국어를 더 하면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학생 때는 막 혀를 굴리면 미국식 영어를 하다가 동남아 업체랑 교류를 하다 보니까 또 영어가 짧게 나올 때도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나 혀를 굴리고 발음이 좋냐보다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사업을 기획하고 영업력을 발휘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느냐가 바로 상사맨의 이제 가장 큰 스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상사에 취업하려면 외국어가 정말 필수일 것 같은데 외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조금 잘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언어를 몇 등 잘하시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잘하는 언어는 뭐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일단 한국어를 가장 잘합니다. 네. 외국어를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언 하나 좀 드리자면은 저는 외국어 자막이 나오는 외국 드라마를 좀 자주 봤습니다. 중국어로 공부를 할 때 중국 전쟁 첩보류 드라마를 좀 봤습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은 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등장인물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 그럴 때는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고 잠깐 일시정지 시킨 다음에 또 뜻을 이해하고 다시 재생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라마에 재미를 묻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어가 저한테 스며들었었던 것 같아요. 또 외국어라는 게 사실 공부로 이제 받아들이고 열심히 막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제 좀 드라마를 보면서 즐기면서 공부를 하면은 오히려 더 많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진 질문입니다. 종합상사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이 혹시 있을까요?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으로는 뭐 국제무역사 정도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제무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많지만은 또 현업에서 저희가 습득할 수 있는 지식도 많기 때문에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죠. 네, 상사맨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질문해 주셨습니다. 멘토님의 하루는 좀 어떻게 흘러가시나요? 정해진 일과는 없습니다. 다만 출근해서 이메일 온 거 확인하고 업무를 4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업무, 또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업무, 또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업무, 중요하지 않고 또 급하지는 않은 업무 이렇게 나누어서 저는 중요하고 또 급한 업무, 또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업무,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업무, 또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업무 이런 순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영업을 하실 때 우리 멘토님의 노하우가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리고 신규 고객은 또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차례차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업의 노하우라고 하면은 저는 먼저 상대방에게 명분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뭐 초한지나 삼국지를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쟁을 일으킬 때 내가 영토를 넓히겠다, 세금을 더 걷겠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진 않잖아요. 천하를 구원하겠다, 잃었던 나라에 번영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저희 업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상대하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뭐 소형 장사만 하는 업체가 아니라 정말 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업체들이 많은데요. 저희 코오롱 역시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상대 업체에게 명분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업을 제안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아이템을 왜 해야 하는지 그런 비전과 당위성을 고객에게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신규 고객 발굴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련 업체를 무작정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기존 업체의 소개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또 회사 선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발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저도 뭐 들어보니까 특히나 이런 박람회라든지 정말 이런 뭐 전시회를 통해서 또 고객을 또 발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뭐 추천해 주실 만한 박람회나 뭐 전시회가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영업 분야에 따라서 많이 그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은 주로 강남의 코엑스 그리고 일산의 킨텍스 이 두 군데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박람회가 진행이 됩니다. 각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연간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관심이 있는 분야의 전시회에 방문을 하셔서 업계분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어떤 제품이 지금 잘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접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업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혹시 사내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외국어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 영업 직능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업체를 만나고 또 그들과 소통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길러지는 이런 직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럼에도 우리 회사에는 다양한 영업 코칭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빨이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은 댓글을 찾아봐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 말빨이라고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말의 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역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 말, 힘만 좋으면 안 되겠죠. 그 말, 그 제안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중요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고 또 그 내용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 자체가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사업을 제안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그 명분과 당위성이 충분하게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저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는 뭐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눈빛은 어떻게 고정을 하고 제스처는 어떻게 하고 사실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위대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스티븐 호킹이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한 건 아니잖아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대중의 관심을 끌고 대중의 통찰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가 전세적으로 유명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말빨이 좋아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저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걱정이 많았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상사 영업 특히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술을 잘 마셔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멘토님은 주량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주량이 그 국가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국가에 따라서? 예. 네. 전공이 중국어다 보니까 중국 술은 막 고량주를 막 3병씩 마시기도 하는데 한국 술은 소주를 한 또 3잔 정도 마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고객사마다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술을 잘 드신 분들 저희가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신적으로 버틸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과 저희가 소통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영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항상 카멜레온처럼 주량도 항상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확보하고 있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멘토님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멘토님께서 혹시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고객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소비재 유통 사업이 아닌 화학 사업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화학 사업부에서 비료를 소싱해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특히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품질 기준이 많이 높아서 제가 현지 항구에 출장 가서 선박 위에 올라가서 선적 과정을 다 감독을 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중국의 항구에 출장 가서 비료를 선적을 하는데 중국 공급상이 또 계약과는 다른 유통기한이 오래된 비료를 선적을 하고 했을 때 제가 그걸 발견하고 또 제대로 된 카고를 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상사면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해외 출장을 못 가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었지만 저희는 무역 영업직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기 됐든 밥이 됐든 간에 영업직은 밖으로 나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기획하고 해야 되는데 해외 출장이 제한되어서 해외 고객들과는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좀 힘든 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상사맨이 누굽니까? 저희 선배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뭐 라면부터 인공위성까지 파는 사업가 집단이라지 않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는 이제 소비자 언택트 수요를 보고서 저희 사업부에서는 현재 마스크도 수입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 많이 있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로봇 청소기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런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일 완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멘토님께서 무역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무역 영업의 장점,
바로 시청자분들께 영업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한 직무인가? 200%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트렌드가 각 분야 간 융합입니다. 요즘에 문이과 통합이다 뭐다 해서 요즘은 초등학생부터 코딩 교육을 하고 있지요. 비록 제가 코딩 세대는 아니지만은 상삼에는 문이과를 넘어서 새로운 시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다양해지는 현재 상삼은 이러한 공급과 수요를 연결해서 단순 무역을 넘어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 사업을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담대 시장을 표면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미래 유망 산업에 선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직무인가? 2000% 도움이 되는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가짜 사나이를 비롯한 여러 서바이벌 유튜브 콘텐츠가 인기가 많죠. 이런 유튜브 콘텐츠들은 야생에서의 서바이벌 기술을 가르친다면 상사는 시장에서의 서바이벌 기술을 가르칩니다. 본인이 오더를 진행하면서 직접 구매해서 판매 영업, 사후 관리까지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사업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상사의 주 업무일이죠.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성장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바깥 날씨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합상사의 직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멘토님의 소감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멘토님 혹시 어떠셨어요? 사실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뭐 가족이랑 이야기를 할 때 뭐 아 말하면서 내가 몰랐던 내용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네. 맞다 그랬지 이러면서요. 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제가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는 시간이었었어요. 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은 제가 깨달은 것 이상으로 많은 걸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또 미래의 이 무역 영업을 진행하시는 미래의 이제 후배들을 우리 구직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취업을 하고 또 특별히 뭐가 잘나서 이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도 회사에서 일정 시간 근무하고 보고 듣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충분히 성장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오롱에 지원하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나중에 코오롱에 지원해서 뭐 떨어지더라도 다른 회사에 지원해서 뭐 좋지 않게 되더라도 전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친구, 아들, 딸이 아무리 날고 긴고 한들 간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재입니다. 또 여러분 자체도 누구에게는 엄친 딸, 엄친 아일 수 있거든요. 지금의 시련은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말이 있죠. 낙담하지 말고 항상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요즘에 취업시장의 소식들을 좀 듣자면은 정말 한숨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정말 취업시장의 벽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공개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이제 채용의 트렌드도 좀 바뀌는 것 같고 AI 면접과 같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추세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회사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런 고민을 깊게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구직 활동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저희는 코오롱의 또 다른 직무들 그리고 또 다른 솔직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